세카, 안녕하세요. 조이삼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돌아온 맵핑 콘텐츠 3가지가 있죠. 파수꾼, 고난, 칼란드라. 기본 맵핑에 부가 콘텐츠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각 리그 때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정말 생소하실 겁니다. 저 또한 고난 리그 때 플레이를 못했다 보니까 특히 고난의 야생님 콘텐츠에 아직 숙련도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많이 테스트해본 뒤에 새로운 3가지 콘텐츠를 각 소개해드리고 꿀팁까지 공유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3.18의 파수꾼 리그의 파수꾼이 돌아왔습니다. 파수꾼은 매핑의 몬스터들을 강화해주는 장치로 지도장치의 지도로 들어가게 되면 시작하는 곳에서 낮은 확률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보상이 더해지는지, 몇 마리 몬스터가 어떻게 강해지는지는 파수꾼의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F2키를 눌러서 파수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활성화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일회용인 거 주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파수꾼은 세 가지의 종류의 파수꾼이 존재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파수꾼은 시야에 보이는 몬스터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연속해서 강화시켜주는 빨간색 모양의 추적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을 획득한 후에 활성화하면 파수꾼이 활성화하면서 빨간색 레이저로 몬스터의 강화를 적용시켜줍니다. 다만 몬스터 한 번에 강화하는 게 아닌 순서대로 한 마리씩 강화를 해주다 보니 빌드에 따라서 강화해주기 전에 몬스터를 처치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한 시간 동안 강화를 모두 못하면 그대로 파수꾼의 동력이 끝나 사라져버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패턴이 있거나 몬스터가 적은 컨텐츠랑은 어울리지 않지만 대부분 무난하게 모든 컨텐츠에서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야에 보이는 몬스터를 한꺼번에 강화시켜주는 파란색 모양의 대혼란 파수꾼입니다. 강화되는 몬스터의 숫자를 파악하시고 몬스터를 몰이해 주시거나 몬스터를 한꺼번에 많이 생성시킬 수 있는 컨텐츠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몬스터를 한 번에 많이 나타나게 가능한 군단, 균열, 탐험, 금고 등의 컨텐츠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맵에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해변, 공동묘지, 빙하, 사구 등의 넓은 형태의 맵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파수꾼인데요. 강화된 몬스터를 한 번에 처치하고 아이템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파란색의 대혼란 파수꾼 꼭 한번 야무지게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파수꾼은 희귀 몬스터 및 고유 몬스터만 강화해주는 노란색의 거물 파수꾼입니다. 거물 파수꾼은 강화시켜주는 몬스터가 제한이 있다 보니 강화시켜주는 몬스터 또한 5마리 내외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 강화되는 보상이 다른 파수꾼에 비해 높아 기대값이 높지만 그만큼 희귀나 고유 몬스터의 강화가 되므로 강해지는 몬스터를 처치해야 되는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귀 몬스터나 고유 몬스터를 이용한 맵핑에 적합하고요. 탈주 유배자나 야수, 에센스, 메이블론 등의 컨텐츠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파수꾼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은 칼란드라 리그의 투영하는 안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3.19 칼란드라 리그에서 돌아온 투영하는 안개입니다. 매핑을 하시다 보면 극히 낮은 확률로 투영하는 안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컨텐츠보다 매우 단순한 형태입니다. 투영하는 안개가 나타나 그걸 클릭하면 두 가지의 투영된 아이템이 나타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의 종류는 목걸이와 반지로 존재하고요. 수치는 정말 랜덤입니다. 수정도 되지 않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나타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낮은 확률로 투영하는 안개를 누르면 이름 그대로 투영하는 안개라는 아이템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아이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나 목걸이를 최대 약 2배에서 마이너스 2배까지의 랜덤한 수치로 투영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제작한 아니면 구한 좋은 능력치의 반지나 목걸이가 있으시다면 히네코라의 머리카락까지 이용하면 그 결과까지 보이기 때문에 능력치가 극대화된
미러급의 아이템 아니면 그 이상이 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복제된이라는 옵션이 붙게 되므로 오브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미러를 뜬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주의해 주시고요. 강력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 보니 그만큼 가치 또한 상당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취록의 야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세 번째 돌아온 컨텐츠는 고난리그의 취록의 야생님입니다. 야생님은 매핑의 시작점에 낮은 확률로 생성되는데요. 야생님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 속에 제한된 조건 안에서 세 가지 도깨비불들을 모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라색 야생 도깨비불은 몬스터의 피해 감소량 증가, 추가 투사체 증가, 효과 범위가 증폭이 되고 대신에 자신한테 주는 아이템의 희귀도를 증폭시켜줍니다. 두 번째 노랑 혈기 도깨비불은요. 몬스터가 받는 피해 감소, 속도가 증가하고 주는 아이템의 수량을 증폭시켜줍니다. 세 번째 파랑 원시 도깨비불은 몬스터가 받는 피해가 역시 감소하고 치명타 확률이 증폭이 되고요. 치명타 배율까지 증가가 되는 대신에 우리한테 주는 추가 화폐 아이템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화폐에는 발도의 퍼즐 상자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취록의 야생님에 들어가게 되면요. 야생님의 구조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형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들어가면 랜덤한 장소에 스폰이 됩니다. 시작하게 되면 시야가 상당히 답답한데요. 야생님 안에서는 자신의 캐릭터 주위에 하얀색 도깨비불이 소모가 되며 가려진 시야인 어둠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얀색 도깨비불이 모두 소모되면 강제로 맵 포탈이 열리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억지로 더 시야를 밝히려고 해도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도깨비불을 리필해주는 장소를 주기적으로 찾아주면서 맵을 밝혀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맵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도깨비불을 모으려면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맵의 동서남북, 다이아몬드 기준 동서남북 네 군데에는 이벤트 장소가 존재합니다. 이 장소에서 여러분은 미니 컨텐츠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학, 의식 등에 관련된 몬스터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들을 처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스를 만나 처치하게 되면 고난리그의 고유 아이템들을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포식자 재단의 옵션처럼 이로운 버프와 해로운 디버프를 주는 성소도 존재하는데요. 극단적인 옵션이 많으니까 성소를 만났다면 그냥 바로 눌러주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적용시킬지 안 시킬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맵핑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유도 모른 채 빌드가 이상해져서 맵핑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들어가게 되면 시야 외에는 어두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벤트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벤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주변의 큰 영역의 어둠이 사라지면서 많은 도깨비불과 넓은 시야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장소끼리는 도깨비불로 연결되어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 도깨비불을 리필하면서 이벤트 장소의 동서남북 위치를 추론해 가면서 최대한 많은 노란, 빨강, 파란색 등의 도깨비불을 획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변수가 많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도 해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고난리그를 못했다 보니까 열심히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 도깨비불을 많이 먹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도 높은 야생님 영상 만들게 되면 올려보겠고요.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거가 부족하다면 아니면 더 좋은 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 또한 배우고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록의 야생님에 들어가게 되면요. 랜덤한 장소에서 흰색 도깨비불을 리필해 주면서 시야를 밝혀서 수량 등의 이로운 버프를 주는 도깨비불을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게 핵심이고요. 추가로 4개의 이벤트 장소를 찾아 추가적인 파밍을 하고 각종 버프, 성소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의 3.25 리그에 추가된 파수꾼, 갈란드라의 투영, 고난의 야생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틀라스에 관련된 노드가 없어서 이들을 저격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아틀라스 노드가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수꾼이나 고난의 경우 저격을 할 수 있다면
특정 맵핑과 시너지가 매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최대한 그래도 짧게 정리해보았는데 너무 복잡하고 길게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스파.